분석 작업 다시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벗 테이블을 작성하는 내용이고요. 데이터 안쪽에다가 마우스 클릭하신 다음 삽입에 가시면 피벗 테이블이라고 있습니다. 클릭하시고요. 범위는 B3부터 G15 데이터를 가지고 기존 워크시트에 B20셀에다가 표시하고자 합니다라고 기존 워크시트 B20셀 선택하시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판매 일자는 드래그 하셔서요. 행 레이블에다가 배치하시고요. 그 다음 구분은 열에다가 배치하시고요. 그 다음 금액은 갑에다가 배치하십니다. 제품 판매 현황 보고서의 표에서 판매 일자는 행, 구분은 열, 그 다음 값은 금액을 합계를 계산한다 했으니까 드래그 하시면 기본적으로 합계가 표시가 되죠. 그다음 피벗 테이블과 피벗 차트를 작성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처음에 삽입에 피벗 테이블만 클릭하셨기 때문에 화면에 피벗 테이블만 나와 있습니다. 차트를 어떻게 만드냐? 다 완성하신 다음에 차트만 추가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건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면 될것 같고요. B20셀부터 시작은 하셨고요. 그다음 개요 형식으로 표시해라. 피벗 테이블 도구에 가시면 디자인 탭이 있죠. 보고서 레이아웃에 가셔서 개요 형식으로 표시라고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피벗 테이블 보고서에서 판매 일자는 판매 일자에서 마우스 오른쪽 그룹을 선택합니다. 문제에서요. 분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월을 선택되어 있는 걸 해제하시고요. 분기를 선택하신 다음 확인을 클릭합니다. 이제는 피벗 테이블은 작성해 놓으셨고요. 피벗 차트가 필요합니다. 피벗 차트를 작성하시기 위해서요. 우리 위쪽에 가시면 피벗 테이블 도구가 있고요. 옵션이라고 있습니다. 옵션에 가셔서 피벗 차트를 클릭하시고요. 기본적인 세로 막대형 선택하시고 확인하시면 피벗 차트를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피벗 차트의 위치를 현재 피벗 테이블 위쪽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새로운 시트로 표시하기 위해서 피벗 차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차트 이동 클릭하시고요. 새 시트로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분석 작업 다시 1번에 만들어져 있는 피벗 테이블을 가지고 차트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요.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두신 다음에 삽입에 피벗 차트를 선택했다면 피벗 테이블도 만들어지시고요. 피벗 차트도 동시에 만들 수가 있는데 저희는 피벗 테이블만 선택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차트 추가하겠다라고 옵션에서 피벗 차트 클릭한 다음 위치만 수정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분석 작업 다시 2번 시트 클릭하시고요. 데이터 통합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통합에서 그러니까 추출하고자 한 데이터의 조건이 있습니다. 1월, 2월, 3월 데이터를 가지고요. 소설로 끝나는 분목, 간지로 끝나는 분목, 도서로 끝나는 분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뭐 끝난다라고 한다면요. 앞에 있는 글자는 어떤 글자가 오든지 뒤에는 뭐 끝나는 텍스트가 표시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G16셀 선택하시고요. 별점 소설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다시 별점, 간지라고 입력하시고요. 별점, 도서라고 입력하시겠습니다. 추출하고자 한 품목에 대한 조건을 작성해 놓으시고요. 데이터 통합을 하고자 합니다. G15셀부터 J18셀까지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데이터에 가서 통합을 클릭합니다. 문제에서 평균을 구하라고 되어 있죠? 함수에 가셔서 평균을 선택하시고요. 참조에 가셔서 품목부터 개까지 선택하시고 추가. 같은 방법으로 2월 달에 해당한 데이터 G3부터 J11까지 선택하시고 추가. 3월 달 데이터도 마찬가지로요. B15부터 E22셀까지 선택하시고 추가. 그 다음 사용할 레이블에서 첫 행과 왼쪽 열을 선택하신 다음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화면에 이제 1, 4분기 평균 값이 구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분석 작업은 각각에 대한 문제가 10점, 10에서 20점 문제였고요. 다음은 문제 4, 기타 작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작업 첫 번째에서는 매크로를 작성하는 문제고요. 두 문항이 출제가 되는데 각각에 대한 배점은 5점씩입니다. 매크로를 기록하시기 전에 먼저 하셔야 될 작업은 비어있는 셀을 선택하시고요. 준비가 표시가 되어 있는 상태 표시줄에서 매크로 기록 또는 개발 도구 탭에 가셔서 매크로 기록을 클릭합니다. 매크로 이름은 최대값이라고 입력하겠고요. 최대값 입력하신 다음 확인 버튼 클릭합니다. 1분기 수출 내역의 최대값을 표시하고자 합니다. 라고 20셀을 선택하시고요. equal max라고 입력합니다. 그 다음 1분기 수출 내역이 입력된 데이터 E4부터 E9까지 선택하시고 가로 닫고 엔터 눌러서 오른쪽으로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분기부터 수출액의 최대값을 계산했다면 이제는 매크로 기록을 꼭 종료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은 종료하시고요. 삽입에 가셔서 연결할 도형을 하나 만들고자 합니다. 도형에 가셔서 기본 도형에 가시면 십자형이라고 다이아몬드라고 있죠. 다이아몬드를 선택하시고요. 위치는 B12부터 B12셀에 갖다 놓으시고요. B12부터 C15셀까지 드래그합니다. 그 다음 텍스트를 최대값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다이아몬드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을 클릭하신 다음 최대값을 선택하시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같은 방법으로요. 매크로 기록 클릭하신 다음 두 번째 매크로는 서식이라고 입력합니다. 그 다음 서식을 지정할 위치 B3부터 G3셀까지 선택하시고요. 글꼴 스타일은 굵게, 그 다음에 셀 음영색은 채우기 색에 가셔서 표준 색의 노랑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 서식을 다 지정하셨다면 매크로 기록을 종료하셔야 되겠죠. 기록 중지 클릭하셔서 매크로 기록은 종료하시고요. 이제는 연결하실 도형을 만들기 위해서 삽입에 가시면 도형이라고 있고요. 도형에 가셔서 기본 도형에 정육면체를 선택하신 다음 위치는 E12셀부터 E15셀까지 선택 드래그합니다. 그 다음 텍스트를 서식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에 가셔서 서식을 선택하신 다음 확인을 클릭합니다. 기타 작업 첫 번째 매크로 문제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차트가 작성이 되어 있는데 대출 이자의 데이터를 꺾은 선형으로 바꾸라고 했습니다. 붉은색 계열의 막대를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계열 차트 종류 변경에 갑니다. 꺾은 선형 선택하시고요. 확인. 다시 한번 꺾은 선형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계열 서식에 갑니다. 문제에서 보조축으로 지정하라고 했죠. 그래서 오른쪽에 보조 눈금을 통해서 꺾은 선형의 눈금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보조축을 선택하시고 닫기를 누릅니다. 차트 제목. 차트 제목은 차트가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요. 차트 도구의 레이아웃에 가시면 차트 제목이라고 있죠. 위쪽에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차트 위를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 문제에 제시된 서울 경기 고객별 대출 현황이라고 차트 제목을 입력합니다. 이제 차트 제목을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글꼴은 굴림체입니다. 굴림체 선택하시고요. 네, 굴림체. 그 다음 크기는 14포인트입니다. 굵게 되어 있나 확인하시고요. 예, 그 다음 축제목도 입력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축제목에 기본 세로 축제목에 세로 제목 가셔서요. 제목은 대출 금액이라고 입력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축 제목에 보조 세로 축 제목에 세로 제목에 가셔서 대출 이자라고 입력합니다. 그 다음 글꼴은 굴림에 글꼴은 굴림 굴림을 선택하기 위해서 스크롤바 이용하셔서요. 굴림 크기는 11입니다. 굵게 되어 있나 확인해 주시고요. 같은 방법으로 대출 금액도요. 마우스 오른쪽 크기가 11 글꼴은 굴림입니다. 라고 선택해 주시고요. 그래서 3번까지 작업을 하셨고요. 다음은 4번에 범례 위치는 아래쪽입니다. 범례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범례 서식에서 아래쪽에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고 닫기. 범례 테두리에서 범례에서 마우스 오른쪽 범례 서식에 가셔서 그림자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채우기 색깔은 단색으로 흰색을 채워주시고요. 테두리 색은 실선을 선택합니다. 범례에 대한 서식 작업하시고요. 다음은 다섯 번째 대출 이자 꺾은 선형에서요. 김윤재 그럼 두 번째 있습니다. 꺾은 선형을 선택한 상태에서 다시 한번 김윤재를 선택하시면 두 번째 있는 김윤재 요소만을 선택할 수가 있고요. 값을 표시하기 위해서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레이블 추가합니다. 다시 그 레이블을 다시 한번 클릭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글꼴을 굴림에 크기를 10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굴림체네요. 굴림체에 크기를 10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글꼴과 크기를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문제 안에서 굴림체, 굴림이 이렇게 각각 따로 나와 있으니까 이건 조심하셔야 될 것 같네요. 문제 요구한 굴림체인지 굴림인지 확인하셔서 서식을 지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성을 다 하신 다음에 문제 제시된 그림과 내가 만든 차트와 어느 부분이 틀린 게 있나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틀린 부분 찾아서 수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분석 작업과 기타 작업까지 보셨습니다.